아침에는 물로만 세수하라는 말도 있고 꼭 클렌징 폼으로 세수하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결과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얼굴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먼지, 노폐물 등 나쁜 것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피부 안으로 좋은 영양 성분을 넣기 위해서 집중을 했었다면요, 이제는 이 피부 장벽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수를 비롯하여서 몸을 씻는 이유는요,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인데요. 대체로 기름에 녹아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물로만 세수를 하다 보면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누나 클렌징 폼 같은 세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섞이게 해줌으로써 기름 성분을 잘게 쪼개서 물에 잘 씻겨 나가게끔 도와주는 계면 활성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쌓여있는 지용성 노폐물을 세제를 통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침 세안은 그냥 물로만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찬물 말고 조금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는 노폐물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볍게 물로만 세안을 하시고 피부 장벽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녁에 세안을 하실 때는 클렌징 폼과 같은 세제를 통해서 낮 동안에 분비된 노폐물과 먼지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얼굴에 여드름이 많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수할 때 처음에는 뜨거운 물, 마무리는 찬물로 하면 모공이 좁아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세안법도 식품과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세안법이라고 할지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내 피부가 온도에 민감해서요, 찬물을 사용하게 되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또는 따뜻한 물에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피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 모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찬물로 한다고 해서 모공이 모두 수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피부 탄력도에 따라서 모공 수축은 다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하게 경험한 부분은요,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으면요, 피부 당김이 좀 더 심하고요, 찬물로 마무리한 후에 물기를 닦고 나면은요, 얼굴 당김이 좀 덜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좀 더 빨리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 당김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모공 수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습을 위해서라도 약간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안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세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물은요, 충분히 사용하여서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얼굴을 문지르기보다는요, 충분한 물을 적신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세제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게 단계를 나누어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세제로 클렌징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요,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고 보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게끔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세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헹굼이 필요한데요, 세제는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피부의 장벽을 계속해서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셔야 합니다. 피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요, 어떤 클렌징 폼을 쓰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피부가 약간 민감한 분이시라면 알칼리성 세제는 피하시고요, 중성 세제나 아니면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라고 한다면 1차 클렌징 제품은 여러 가지 써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다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고요. 세제는 거품을 충분히 많이 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세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정력은 거품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거품을 낸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거품이 많지 않은데 사용하시게 되면요, 특정 부위에 세제가 몰려서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세안은 아침, 저녁 두 번만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에 그만큼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세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크림을 발랐다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신 후에 미온수로 약산성 클렌징 폼을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클렌징 도구를 사용해서 세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 세안이 잘 되는 것은 알칼리성인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예민하다거나 트러블이 심한 경우에는요, 중성세제나 아니면 약산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부의 pH는요, 5.5 정도로 약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알칼리도가 높은 세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도 대부분 무너지게 되고 보습력이 약해져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pH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뿌드득거리는 알칼리성 세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미끄덩거리더라도 세정력이 좀 약한 세안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 세안보다는 순한 클렌징 폼으로 두 번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하나, 메이크업 같은 게 안 지워진다라고 한다면 클렌징 워터 종류로 1차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뽀드득거리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워터나 로션 제형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미끄덩거리는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수만 잘하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좋은 피부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피부일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타고난 피부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습니다. 좋은 피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에게 맞는 관리법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일반적인 관리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닝케어 루틴으로는 세안을 할 때 물로만 하든지 아니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 세안을 하신 후에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시면 비타민C가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을 막아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앰플이 충분히 흡수가 되고 나면요, 보습 크림 순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는요, 메이크업을 잘 지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클렌징 폼으로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신 후에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노폐물을 닦아내시면 됩니다. 사용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시고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하고 토너 사용하시고 비타민C 앰플을 바르시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레티놀 제품 같은 것들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을 바르시면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내용은 남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꼭 잘 때도 세안을 하고 자야 되느냐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차라리 아침에 세안을 안 하시더라도 왜 저녁에 세안을 꼭 하셔야 되냐면요, 낮 동안 활동하면서 피지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 노폐물이 많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꼭 세안을 하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세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